안녕하세요. 유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유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요. 여기는 애슐리 W예요. 애슐리 중에서도 약간 클래식보다는 좀 더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여기가 행사를, 시즌이 새로 바뀌었는데, 뭐가 나왔냐면, 시푸드 앤드 그릴 베스트 픽이라고 해서, 해산물 종류에서, 중에서도 맛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그릴류 중에서도 좀 인기 좋은 애들만 모아가지고, 지금 이제 이번 시즌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오셔서 드셔보세요. 새로 나온 메뉴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지금 여기서 메뉴를 가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따 조금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뭐 바닥에 있는데 이렇게 뭐가 많아. 그지? 이렇게. 근데 이게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점심때 나오는 거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때 메뉴는 좀 따로 있으니까 그거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점심때 나오는 애들도 따로 있으니까. 여기다 붙여놓고 싶은데 뭐가 안 된다. 알지? 뭐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가격은 제가 다시 거기에다가 좀 써놨죠. 13,900원이라고. 대신 저녁 메뉴는 더 비싸지. 그 중에서도 일단 좀 이번에 새로 나온 애들 위주로 좀 가지고 오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먼저 그 꽃게가 들어가 있는 건데 싱가폴 칠리 크랩이라고 이게 칠리 소스로 버무려진 그 튀김옷이 안 묻혀져 있는 꽃게예요. 이렇게 꽃게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거. 맛있게 먹을게요. 달다. 달다. 달큰하네. 그리고 이게 이제 홍합 봉골레 스튜. 홍합 스튜. 이게 홍합탕 같이 생긴 건데 맛은 약간 파스타. 그 오일 파스타 느낌이에요. 홍합이 엄청나게 많아. 내 앞에 사람들 겁나 많아졌어. 어떡해? 맛있다. 먹다가 불편하면 옷 좀 벗을게. 이거 맛있다. 우리나라 홍합탕이랑은 좀 더 다른 느낌? 맵지는 않고 그냥 구수해요. 구수해. 맛있네. 나 좀 뻔뻔해진 것 같아. 사람들 겁나 많은데 혼자서 뷔페 앉아서 먹고 있어. 내 앞에 21명이 왔어. 어떡해? 내 앞에 21명이 왔어. 정말 나를 관전하는 건 아니지. 이거는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일반적인 그 미니 돈가스. 근데 이게 소스가 세 가지야. 1단계, 2단계, 3단계. 안 매운 거, 중간 매운 거, 제일 매운 거. 이게 이번에 나한테 제일 안 매운 거부터 먹어볼게. 케첩 소스. 안 매운 것도 매운데? 이거는 명란 파스타인데 따뜻한 파스타가 아니라 메인 샐러드. 파스타 샐러드. 명란 샐러드. 샐러드. 명란 마요. 명란 마요네즈, 날치알, 설탕 이런 게 들어간 느낌이에요. 달달하면서 고소하면서 날치알 터지고 양파 들어있고 맛살 들어있고
별맛살. 양파가 맛있네. 어머, 내종 요구님께 갑자기 큐큐 30일 거들. 감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합니다. 김말이, 칠리 김말이, 매운 김말이. 이건 우리나라, 이게 섹션이 조금 나눠져 있어요. 우리나라 그 부류가 또 있고, 시푸드 부류가 있고, 그릴 부류가 있고, 디저트류가 있고, 막 다 나눠져 있는데, 이따가 사람이 좀 없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별풍선은 조금 조심해.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어머, 킹돔님께서 별풍선 식사품을. 감사합니다. 사람들 다 쳐다보고 있어.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야, 이거. 약간 넓적한 당면이 들어가 있는 순대볶음. 우리나라 거에 있는 거예요. 버섯 있고, 이거 당면이 들어가 있는 순대볶음. 리액션 안 해도 된대. 아, 감사합니다. 당면. 아리짱님 오셨습니까? 순대. 버섯. 내종을 좀 좋아해요? 아, 진짜? 여기 있는 거는 이게 치즈 바게트. 이게 치즈 바게트라고 있더라고. 치즈가 여기 들어간 바게트. 근데 이게 바게트 빵이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치아바타 빵 느낌이에요. 치아바타. 요구님 자주 오세요. 먹고 싶은 거 사. 위에 소스가 달아. 이 빵이 맛있다. 이 빵은 이렇게 파스타 국물에 찍어 먹어야지. 맛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애들이 그릴류에 있는 애들이에요. 아, 얘는 표고 탕수육이고, 얘가 이번에 새로 나온 큐브 포크? 뭐 이게 얘예요. 돼지고기인데, 이렇게 찹스테이크처럼 큐브 모양으로 썰어서 구운 거. 그냥 가는 소금 간. 목살 구이. 두꺼운 목살 구이. 큐브 포크 스테이크. 이거 진짜 뭐라 그러지? 담백해요, 담백. 우리 이쪽에 이것도 있어. 훈제오리. 맛있다. 나 오랜만에 왔어, 여기. 연어장이랑 깐풍새우, 얘네들은 저녁 메뉴. 오리엔탈 차슈 삼합도 저녁 메뉴. 그리고 이거는 데리야끼 닭갈비. 이건 매운 닭갈비. 내 앞에 단체 손님 21명 왔어. 근데 다 나 쳐다보고 있어.
난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볼란다. 이거 맛있다. 칠리. 그래. 생각해. 혹시 방송으로 저 보시는 분 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그래, 난 여기 혼자다. 난 여기 혼자다 생각할게. 앞에 사람 진짜 많아. 테이블이 빈 테이블이 없어요. 월요일인데. 월요일인데 너무 많아? 난 밥 먹는데 왜 쳐다들까? 여러분도 나 쳐다보는데 같이 먹지도 않고 방송에서 쳐다보고 훈수 두고 그걸 다 먹냐 뭐라 하고 빨리 와 같이 먹게. 웃자고 한 소리야. 여러분 웃자고 한 소리예요. 아는 사람 나한테 와서 인사 좀 해줘요. 여기 순천이에요. 순천 애슐리 아리짱님 감사. 그래 내가 뭐라고 켰지. 내 탓이야. 마이콩님 안녕하세요. 근데 홍합이 알이 좀 작아가지고 빼먹기가 조금 힘드네. 근데 맛있다. 국물이 해장이에요. 국물이 해장갑. 여자친구랑 갈 거임. 여자친구 좋겠다. 비는 안 와요. 근데 꾸물꾸물해요. 알짱 내가 이거 먹고 매니저 줄게요. 오, 왕건이 홍합. 홍합 왕건이. 이거 맛있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구운 파인애플. 홍합이 영어로 뭐야? 뭐라 그래? 어? 그린 홍합밖에 기억이 안 나? 바닷가라 해물이 더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애슐리잖아? 이건 체인점이라. 이거 진짜 맛있는데 좀 달 수도 있어요. 근데 맛은 있어. 뮤세? 원래 셀이 그거 조개긴 한데 그렇게 말하는구나. 감사해요. 멋쎄리래? 그래. 아 여기 또 이것도 있어. 오징어 초무침. 이게 대왕 오징어 같아요. 엄청 커요 오징어가. 두께도 두껍고. 대왕 오징어. 이거 옆에 곤약면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초무침으로 먹을 수 있는 거. 여기 미나리. 미나리랑 같이. 여기 만삼천 900원. 다들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천천히 먹을게요. 그리고 천천히 사람들 갈 때까지 먹을 거야. 그래야 내가 메뉴도 가서 보여주지.
저녁은 19,000, 19,900원? 주말도 비싸고. 순대. 음식을 남기면 돕는데요.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갖고 와. 어, 맛있다. 예. 나 저기다 껍데기 놔두려고 그랬는데 가져가셨네. 이제 파스타 먹어야지. 이거는 표고 탕수육. 13,900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내가 소심해도 이해 좀 해줘. 감사합니다. 점심값을. 이건 두 번째 매운 소스를 발라온 미니 돈가스. 아줌마도 많고 학생들. 단체 손님도 많고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체육대회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드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대학생 분들도 계시고. 보자. 이거 MLB? MLB 거. 이거 명란 파스타인데, 냉 파스타 샐러드. 명란 파스타 샐러드. 감사합니다. 파스타 면을 삶아가지고 차갑게 식힌 다음에, 헹군 다음에 거기에 날치알이랑 명란젓이랑 마요네즈, 설탕, 뭐 레몬즙 이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건 양파, 콘, 옥수수 콘, 그리고 맛살.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교수님 식사품을 맛있게 먹으라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액션 이렇게만 할게.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리합니다. 이거는 구운 파인애플 아리짱님 거. 아, 이거 두 번째 소스 매워요. 이거 제일 매운 소스 발라왔는데 이거는 죽을 것 같아. 마지막 3단계 소스. 아, 이거 땀나는 맛이라고 했는데 진짜 땀난다. 와, 매운데? 매워. 이거는 매운 게 아니라 쓰다 써. 그 캡사이신 찍어 먹었을 때 그 쓴 거 있죠? 쓰 완전 쓰. 여자친구가요? 여자친구 착한 여자네. 아, 베트남 요리 저 가끔 합니다. 가끔 그냥 물 쌀국수, 뭐 양지, 차돌 이런 쌀국수랑 아니면 볶음, 팟타이. 아니면 뭐 똥땀도 그것만 구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 시푸드 파스타, 시푸드 로제.
내가 좋아하는 거. 알지? 나 이것만 몇 접시 먹는 거 알지? 분짜도 할 수 있고, 단미는 그 빵을 제가 못 구해요. 빵만 구하면 할 수 있는데, 단미는 빵을, 그 바게트를 못 구해요.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바게트랑 또 다르거든요, 빵이. 그래가지고, 사먹어, 사먹어. 이거는 큐브 포크 스테이크, 목살 구이, 목살 소금 구이, 소세지 찍어서. 맛있어.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설마 영업하시는 겁니까? 내 방에서 베트남 방을 영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좀 매운 그 닭갈 닭고기. 이제 안 보여주고 먹을게요.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한번 먹고 보여주고 한번 먹고 보여주고 그냥 처먹지 왜 그러냐고 막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그냥 먹을게. 닭갈비가 닭 다리살이에요.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네. 담백하네. 대신 누가 삼겹살을 구워준 맛. 우리 방도 부회장 하셔도 됩니다. 길 터놨어요. 이제 국물만 먹을게. 다홍아 껍질. 이거는 표고탕 주어. 그냥 먹을게 이제. 훈제오리. 요거는 알프레도 파스타인데 파스타 면이 거의 없고 브로콜리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콜리 위주로 떠갖고 왔어요. 이따가 면을 더 떠갖고 올게요. 그리고 좀 해놓은지 돼서 그런지 파스타 면이 좀 퍼졌어. 좀 덜 퍼진 면을 저는 좋아하는데 조금 퍼져갖고 살짝 아쉬워. 이따가 막 했을 때 갖고 와야겠다. 이거 녹차. 이거 내거 텀블러. 나도 느끼한 게 좋아. 느끼하라지. 맛있어. 근데 살짝 싱거워요, 싱거워. 계속 먹을 수 있어. 아이스크림요? 나 이제 밥 먹기 시작했는데 벌써 아이스크림을. 나 집에 가라는 거야? 예, 손님 안녕하세요? 아무도 쉬지 않고 말을 하면서 달리다가 저기 가부 안 오는데 쉬고 있어요. 쉬어. 운동하지 마.
제이스님 앞으로 한 3시간은 못 잘 듯?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이거는 콘 옥수수 콘이 올라간 달달한 피자. 진짜 달달해. 제 여자친구가 다이어트 한다고 저만 먹어요. 대리 먹방. 다도 올리라님도 못 갈 준비해. 빵이 너무 맛있다. 여기는 화덕에서 구워요, 빵을. 피자를. 그래서 더 맛있어요. 담백하고. 먹다 보면 약간 탄 부분도 있어. 너 진짜 오랜만이야. 왜냐면 시즌 바뀌어서 오려고 좀 기다렸던 것도 있어요. 시즌 좀 바뀌어서 오려고. 맨날 오니까, 자주 오니까. 이거 겁나 맛있어. 애슐리 본사에다 민원 넣을 거예요? 넣어 보라지. 안 돼,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파스타. 오늘 진짜 밖에 추웠어. 그래서 이거 안에만 하나 입고 왔다가 잠바를 하나 더 입었어요. 추워가지고 날씨가 춥더라고. 어 진짜 이거 오늘 다 맛있네. 민원 넣는 방법은 평생 몰라도 돼. 좀 새우가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저녁에는 있다고 하니까. 요즘 추워. 근데 데리야끼 닭고기도 맛있네요. 약간 데리야끼 닭고기는 지코바 닭고기에 매운맛이 빠진 맛. 애들이 먹어도 될 듯? 이건 매운 거. 밤에 흩뜨라. 이거 치즈 바게트. 근데 가운데 뭐 이렇게 그 무스 같은 게 있는데 감자 그 으깨놓은 거. 메시드 포테이토 느낌이에요. 달아요. 달아. 애슐리 퀸즈? 그거 더 비쌀 텐데? W보다 퀸즈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애슐리가 여러 가지예요. 보면은 클래식도 있고, W도 있고, 퀸즈도 있고, 또 시푸드만 이렇게 하는 뭐 이런, 또 전문 그게 또 따로 있어요, 또.
씨푸드 그릴 막 이렇게 하는 곳이 찾아보세요. 되게 많아. 가격도 다 달라요. 잠실에 비싸겠다. 잠실에 있는 거. 난 잠실하면 생각나는 게 롯데월드. 롯데월드. 이 안에 보면은 내가 새우를, 아, 요 게를 또 갖고 왔다. 맛있다. 아까 여기 칠리 크랩 있잖아요. 그거는 약간 어떤 맛이냐면은 우리 반찬 중에 칠게라고 알아요? 완전 조그만한 게 튀겨가지고 양념 버무린 거 밑반찬 중에 있잖아요. 그거랑 좀 맛이 비슷해요. 게를 튀겨갖고 양념에 이렇게 볶은 느낌이어가지고. 자주 오세요. 그래, 그거 맛있지. 그거 비싸요. 게가 한 바구니에 막 2만원 주고. 이건 표고버섯 향수. 향수 표고. 제가 요리를 해서 이제 먹는 방송을 하니까 자주 오세요. 뼈 튼튼해지지. 그리고 껍질째 같이 먹어야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 약간 느끼할 땐 구운 파인애플. 이거는 치즈케이크 피자. 진짜 치즈케이크를 올려놓은 피자. 더 뭣도 없어. 끝. 아무것도 없어. 밀가루 반죽으로 치즈케이크 올려놓은 맛. 그래, 그거예요. 다 안 먹어? 근데 제이스님 잘까봐 내가 이거 못 주겠어. 자지마. 뭐 자도 돼. 자도 되고. 너무 매니저님들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뭐야.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가지고 올게. 일단 한 번 싹 청소하고 싹 먹고. 여기 브로콜리 파스타인데 브로콜리만 남아있더라고요. 좋은 것만 남아있어가지고. 그리고 미리 좀 얘기하는 거지만 내일은 클래미 있잖아요. 클래미 두 개. 그거 방송할 거예요. 클래미 조개. 클래미의, 클래미라고 우리 업체 유명하잖아요. 클래미 업체, 업체. 인터넷 뒤져보면 알아요. 가리비랑 뭐 랍스터, 이베리코 돼지고기 이런 거 판매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 전복,
가리비 그리고 연어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할 거예요. 내일은 난 접시 주제 한 번 깨끗해. 남기면 환경 부담금이 있다고 하니까. 난 개인적으로 칠리 크랩이랑 큐브 포크 스테이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맛있다. 그리고 안 갖고 온 것도 진짜 많아요. 이제 사람이 조금 나간 것 같으니까 메뉴를 좀 보여줄게요. 이건 내가 먹을 거니까. 이것만 먹고 메뉴 보여줄게. 맛있다. 갑시다. 메뉴 보여주러. 갑시다. 보여줄게. 사람이 아직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적어진 것 같으니까 보여주려고 해. 알마이스 피자, 마르게리따 피자. 나 하나만 집으려고 했는데 두 개가 딸려왔어. 알마이스 피자가 뭐냐면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옥수수 콘이 올라간 피자. 요거는 아직 없어. 치즈 케이크는. 그리고 새로 나온 건나 보다. 곤약 아니 이거 뭐지? 젤리. 그리고 이것도 있어. 이거 뭐야? 꼬로또. 그 여기 아까 전에 그 초무침 이런 것도 있고 여기 곤약 누들. 내가 이거 아까 전에 먹었던 게 홍합 이거 스튜. 이거 은근 맛있더라고. 아 제이슨님 나 보고 있어요. 제이슨님이 말하는 거 보고 있어. 근데 이거 뜨고 싶은데 여기 밥그릇이 다 떨어져 갖고 안 되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칠리 이거 크랩. 이거 맛있어 여러분. 몸탱이 있는 부분을 좀 가져가야 먹을 게 있지? 몸탱이 있는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피쉬앤칩스. 오, 이거 아까 없었는데? 아까 이것밖에 없었거든, 이거. 감자튀김. 난 그래서 이거 감자튀김만 있는 줄 알았는데, 피쉬앤칩스래요, 이거. 이거 먹을래. 하나. 두 개는 섭하니까 세 개. 한국인은 세 개니까. 그다음 여기 위에 타르타르 소스. 다 보여. 다 보인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이거 또 갖고 가야 되는데 손이 없어. 시푸드 로제, 그다음에 알프레도 파스타, 프레시 토마토 파스타, 오리엔탈 파스타, 허니 버터칩, 까르보나라 떡볶이, 잠발라야 라이스, 콘치즈, 그 다음에 치즈 포테이토 바게트. 맞네. 가운데 포테이토 맞네. 메쉬드 포테이토가 아까 있었어. 여기 가운데, 여기 한번 내가 보여줄게. 요 사이에 감자 으깬 게 있어. 이거 맛있더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할라피뇨하고 피클 있고, 요게 이제 그릴. 시푸드 베스트 픽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그릴류인데 여기가 이제 오리고기, 그다음에 큐브 그 스테이크, 여기 이제 데리야끼 닭고기, 여기 매운 닭고기 뭐 이렇게 있어요. 큐브 스테이크 지금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큐브로 잘라가지고
구워주는 그런 방식이야. 몇 개만 가지고 가자. 왜냐면 내 자리가 없어. 저 갖다 놓고 다시 올까? 손이 없으니까. 손이 없으니까 다시 오자. 오리 맛있겠어요? 근데 이제 오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오리가 좀 퍽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소스 발라갖고 이렇게. 소스 발라갖고. 오리. 놓고 다시 올게. 그래도 많이 떴어. 내가 손이 없어서 화면을 저기로 못하니까 이렇게만 해줄게. 기다려봐. 왜 사람들 있으니까. 사람들 얼굴 나오면 안 되잖아. 그죠? 다시 간다. 맛있는 거 먹으러. 아까 전에 저기 그거 안 떴잖아요. 저거 뭐야. 닭고기 들어가자. 닭고기, 요거. 매운 닭고기. 매콤 닭꼬치래. 오, 그래? 그럼 닭꼬치를 만들어 볼까? 여기 이게 있어. 이거. 이게 있으니까 매운 닭꼬치를 만들어 보자. 매운 닭꼬치, 얘는 데리야끼 닭꼬치. 어디를 집어야 돼? 이렇게 데리야끼 소스.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얼큰 달걀탕. 여기 이제 옥수수 있고, 스위트 치즈 감자 샐러드, 양배추 소복 샐러드, 명란 마요 파스타. 이게 이제 명란, 그게 있는데 면을 다 가져가 버렸어. 이것만 조금만 가져가 보자. 면을 다 가져가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나트랑 볶음밥. 요게 아까 크레이지 핫 커틀릿이라고 소스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이지? 크레이지 핫 커틀렛이라고.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 말 그대로 그냥 그거야. 여러분, 우리 그 미니 돈까스. 미니 돈까스. 나는 매운 사람이니까 3단계 소스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플레인 요거트. 요거트 코팅. 여기는 이제 그릴. 아니, 그린팜이라고 해가지고 샐러드류. 되게 많네. 요거는 하와이안 망고 샐러드, 콥 샐러드, 곤약 누들 샐러드, 로스트 포테이토 샐러드. 구운 요 감자가 들어간 샐러드. 그 다음에 이게 모히또 샐러드, 여기 애플 젤리, 그 다음에 그린팜 프레쉬, 그 다음에 이거는 달콤 콩 샐러드. 콩 조림 같은 거야. 약간 뭐라 그러지? 콩 콤포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얘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거 있잖아요. 겨자 들어간 닭고기 샐러드. 그거. 여기는 스파이시 쫄면. 그 다음에 순두부 샐러드. 그 다음에 오리엔탈 샐러드인데 여기에 가지가 있어. 가지. 가지가 있고. 요거는 이제 그린 샐러드에서 캐롯. 이 당근. 당근 왕창. 당근하고 애플. 애플 캐롯. 그 다음에 이거는 그린 샐러드. 그 다음에 여기는 토핑인데 이거는 그 새송이 버섯. 그 작은 송이버섯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올리브오일이랑 해갖고 만든 거. 여기 토마토 있고. 요거는 이제 과일류는 네 가지네. 황도, 그 다음에 리치, 망고, 람부탄. 그 음료수는 오렌지 캐롯, 그 다음에 그린 애플 케일, 깔라마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고. 저쪽에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또 갖다 놓고 갑시다. 사람들 보이면 안 되니까 내 손을 잠깐 봐. 여기는 이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바닐라랑 수박 셔벗 두 가지 있고.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교자 프라이라고 해갖고 이 만두 튀김. 그다음에 이건 앵그리 떡볶이. 여기는 코리안 타운이에요. 우리나라 음식들 있는 건데 좀 사람이 없어서 이제 거의 다 점심 때 사람이 다 나가갖고 음식이 많이 떨어졌다. 이거는 떡볶이. 그다음에 이거 내가 아까 전에 먹었던 요 뭐라 그래? 김말이. 김말이. 아이스크림은 두 종류. 바닐라하고 수박 셔벗. 바닐라는 크림이고 수박은 샤베트예요. 이거는 당면이 들어간 순대볶음. 이거 맛있더라고. 당면. 순대도 하나 가져가자. 그리고 요게 뭐냐면은 매콤 순두부찌개인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다고 써있네요. 순두부찌개. 이렇게. 매울 수밖에 없는 게 위에 봐봐. 고추기름이 아주 그냥 잔뜩. 이 고추기름이 한 층이에요. 완전. 요 봐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제 밥. 맛있는 밥. 밥이 맛있게 생겼어. 윤기 잘잘. 윤기 잘잘잘잘 맛있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가보자. 이거는 이제 후식. 후식인데 요게 요즘에 유행하는 그거 있잖아요. 인기가요 샌드위치? 그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이게 꼬로떡. 그 다음에 달콤 고스트 케이크. 그래서 브라우니 같이 생긴 건데 가운데 초코크림이 들어있어요. 겉에는 그 크림이 그냥 들어있고. 근데 이거는 할로윈 펌킨 티라미수. 그래서 부드러운 티라미수 무스와 호박크림, 고스트 머시멜로우를 톰핑한 펌킨 티라미수래요. 이게 초코크림 맞네. 그리고 그 사이에 스트로베리 잼이 이렇게 샌딩이 돼 있대요.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브라우니 느낌이야. 브라우니. 이게 좀 대박 사건이야. 색깔 봐봐. 블루 몬스터 초코 몬스터인데 달콤한 초코크림으로 범벅한 케이크에 초코 오레오를 붙인 몬스터 모양의 할로윈 케이크인데 몬스터는 없어. 몬스터는 없어. 근데 이게 초코크림이래요. 색깔이 파란데. 대박 사건. 이게 초콜릿 맛이 난다는 거야. 녹색, 초록, 아, 이게 막 파란색인데. 이거는 매운 야끼 우동. 우동. 매운 볶음 우동이지. 우동 하나 먹어보자. 여기 류는 이거야. 차이나타운이에요. 차이나. 여기 마파구루탕, 마파두부, 그라탕, 요거는 게살볶음밥. 중화풍 게살볶음밥. 이거는, 이거. 아까 먹었던 표고탕수. 탕수표고. 표고탕수. 그 다음에 여기는 오리지널 콘스프 있고, 와일드 머쉬룸 스프 있고. 이거 일단 가서 나는 저거 가지러 갈 거야. 내가 지금 가지러 갈 게 있는데, 아니 그게 지금 안 나오긴 했어. 나 그거 먹고 싶은데. 그릇이 없어갖고. 아니 저거 파스타 먹고 싶은데. 이거 일단 갖다 놓고, 여러분은 세워놓고, 내가 혼자 파스타 떠갖고 올게. 손이 모자라갖고 안 되겠어. 손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다 살짝 세워놓고 이제 내가 떠갖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 갔다 올게. 내가 보고 싶어도 울지 말고 있어. 갔다 올게.
내가 왔어. 이거 아까 전에 치즈케이크 피자. 이거 치즈케이크 피자. 하나 갖고 왔어. 13,900원 뭐 큰 데를 먹으라고? 근데 이게 많이 먹는 사람들한테는 괜찮을지 몰라도 좀 조금 드시는 사람한테는 안 좋을 수도 있어. 나는 맛있는 거 맞아. 근데 이거 궁금해. PCN 칩스. 안 간대요? 생선. 아니, 꼬치 생선 아니라, 거기에 꼬치가 있어갖고 찍어왔어. 데리야끼. 이거는 매운 거. 이건 버섯. 맛있어. 맛있어, 이거? 이건 닭가슴살. 닭가슴살 드시는 분, 우리 같이 먹자. 소자 매워. 와, 교자 매워. 매운 소스. 이거 세 번째 거 제일 매운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맵다기보다는 썩 썩. 캡사이신 듬뿍. 50접시? 누가 그걸 세고 먹나? 돼지고기. 이거 칠리 맛있네. 칠리 크랩. 이제 이빨 안 좋으신 사람 조심. 설빈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참 음식을 사랑하시는 분 같아 좋네요. 음식 사랑해야지. 내가 먹을 건데. 앞에 노란 거? 이거? 구운 파인애플.
잘 보여줄게. 아, 이거는 시푸드 파스타. 물드러님 안녕하세요. 이건 아까 알하이유 피자. 달달한 콩피자. 이 위에 달달한 시럽이 올라갔는데 겨자 소스, 아니 겨자래, 계피도 들어갔어요. 계피 살짝 싫어. 바삭해. 피자 도우가 바삭해. 맛있네. 맛있다. 빈말이. 남친은 입이 짧아요. 남친은 입이 짧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치즈 케이크 피자. 꽃지님 안녕하세요. 아, 저희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인데 세상 터지는 시래요. 야, 이따 얘기해 줄게. 알지 말해 뭐해. 맛있지. 이거 피쉬앤칩스. 그 위에 타르타르. 새우가 있는데 저녁에. 이거 그냥 새우 커틀렛. 아니 피쉬 커틀렛 생선 튀김에 타르타르 소스만 올라진 게 아니라 겉에 시즈닝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껍데기에 맛있는 맛이 있어. 여기에 그 양념 감자 같이. 가루가 있어. 과자처럼. 혼자 가도 눈치 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안 받으면 되지. 내가 안 받기. 우리 직원들이 눈치 줄 수도 있죠. 안 볼란다. 안 들으란다. 가득 찼어요. 지금 여기 사람 가득 찼어. 너무 많아.
오리. 춘천에 애슐리 W는 여기 하나예요. NC 백화점. 브레이크타임은 없어요. 근데 저녁은 5시부터. 그러니까 5시까지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직원분들이 그때쯤 오셔서 물어봐요. 그 식사 가격을 저녁으로 변경해드릴까요? 이렇게. 내 방 매니저들은 힘들어. 내가 뭘 해놓지 않아 갖고 다 수동으로 해야 돼.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크레미에 있는 인터넷 찾아보면 크레미라고 그 조개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내일은 거기에서 판매하는 가리비, 전복, 연어 할 거예요. 클레미. 공지 써놓을게요. 공지 써놓을게. 양은 확실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개찜. 저도 먹어보진 않았거든요. 엄청 기대돼. 진짜 기대가 많이 돼요. 내일도 많이 오세요. 회사는 회사 안 돼. MLB. MLB, MLB. 힘들어서 못 치겠대. 치지마, 치지마. 내가 말할게. 치지마. 몰라, 이뻐? 제가 모자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 내 로제 파스타 한 번만 보여줄게요. 씨푸드 로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따끔 꾸덕꾸덕. 여기 치즈 바게트를. 이게 뭐야? 이게 뭔 소리야? 개그예요, 그게? 원래 휴일날 먹방을 보는 거예요. 말을 내린다.
여유롭게 먹자. 맛있어. 저희 동네는 꿈을 꾼대요. 약간 날씨가 파리 날씨야. 글루미한 날씨야. 오늘 저녁밥은 아마 없을걸? 해도 먹는 방송은 아니고. 갑시다. 여기 앞에 나가 있어. 약간 쌀쌀한 날씨. 무한히 들지? 똑같아? 아니야, 좀 달라요. 좀 달라? 마르게리타. 제 영상은요, 유튜브에 가시면 있고요. 다시 보기 해주세요. 제 거 방송 다시 보기. 제 방송국 가기 하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검색창에 요리쌤이라고 치시면 제 이름이 나와요. 맛있네, 이거. 너무 맛있네. 제이슨님 좋아하는 거 하나 먹을까? 순대. 순대볶음에는 넓적 당면이지? 그냥 일반적인 넓적 당면. 아직 안 먹었어요. 볶음밥 있는데 안 갖고 왔어. 볶음밥 종류가 한 세 가지인가 돼요? 왜 맵다? 디너는 19,900원. 이럴 때 파인애플 하나. 원래 순대 볶음에는 당면이 없으면 좀 아쉬워. 마르게리타. 한 입에 들어갈까? 이게 길어가지고 잘 안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그럴 땐 애를 잘 접어서 넣어. 껌값? 이거는 치즈케이크입니다. 맛있다. 그 치즈케이크에 크림치즈를 반죽 위에다가 얇게 핀 다음에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올렸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담백해. 이 빵이 약간 난 느낌이야, 난. 이런 거 있잖아. 난 느낌. 진짜 그 맛있는 여기 막 그릴 이거 화덕에서 구운 빵. 내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먹으면서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오니까. 여기 지금 당장 못 오니까 자주 보여주는 거예요.
19,900원? 설마 내 방에서 만 개 이상 터지는 겁니까? 아니지. 199개지.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매운 닭꼬지? 데리야끼 닭꼬지. 좀 색깔 차이가 있죠? 데리야끼부터 먹어볼게. 맛있어. 맛있어. 제가 애슐리랑 이런 데 올 때 거의 밥류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저녁 때 여기까지 또 오라고? 밥 먹으러? 야. 내 배가 풍선 들었는데? 안 주겠단 얘기지. 그걸 연달아 못 먹죠. 나도 사람인데. 나도 사람이야. 아니, 약속을 지켜도 내가 본인이 100% 이길 수 있는 약속을 하면 어떡해. 본인이 안 줘도 되는 그런 거. 이거는 그 매운 닭고기. 그리고 물려. 이걸 또 먹으면 물리지. 오늘 제이슨님 억울합니까? 오늘 무슨 날이야? 꿈꾼님 안녕하세요. 꿈꾼님도 안 주무시고. 안 주무시고 오셨어? 다들 잠이 안 오나 봐. 지금 미국 날씨가 조금 잠이 안 오는 날씨인가 봐요. 우울한 날씨. 그 맛이랑은 살짝 달라요. 콩콩님 감사합니다. 200개를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람이 있어갖고. 감사합니다. 아, 사람이 좀 있어갖고. 죄송해요. 아, 진짜. 꿈꿈님 때문에 또 맛있는 걸 갖고 와야겠네. 꿈꿈님이 저녁 밥값을 싸주셨네요. 왜 저녁 방송을 말라고 하냐고? 아니, 뭐 그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애슐리를 또 온다는 건 솔직히 좀 아니잖아. 아니 뭐 저녁 방송을 또 하는 건 좋은데 여기를 또 오라는 거는 아니지 않아? 내가 다른 거 좀 더 가지고 올게요. 얼굴 좀 치우고. 여기 진짜 너무 많다. 파인애플은 내가 먹을 거니까 놔두고.
데리야끼도 내가 먹을 거니까 놔두고 또 안 먹은 접시만 조금 치우고 또 갔다 올게. 메뉴는 보여드렸으니까 내가 빨리빨리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파스타가 좀 기다려야 된대요. 기다려봐. 기다리자. 해준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리게. 응?
해준다고 하니까. 입술 조금만 바를게. 내가 입술을 다 먹었어. 밥을 너무 열심히 먹었어. 로사님 오셨어요? 파스타 해준다고 하니까 기다리려고요? 그럼 해주겠지? 잘 먹은 거 갖고 올게. 파스타만 겁나 기다리다 왔어. 갖고 올게요. 기다려봐. 물도 갖고 오고. 사람들 없으니까 내가 좀 보여줄게.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줄게. 이런 거. 이게 지금 없어. 이게 없다고. 그래서 못 먹고 있어. 이거 가져갈 거야. 알프레도. 근데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별로 안 땡기겠다. 그치? 느끼한 거 맨날 먹어서. 어머, 흘렸어. 내 손이 하나라. 자꾸 흘린다. 이걸 먹고 싶어, 이걸. 이게 없어. 또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토마토. 요거는 오리엔탈. 이거는 감자튀김. 이게 이제 잠발라야 라이스. 잠발라야 라이스. 이게 돼지고기. 와, 이거 삼겹살. 이거 위에 하나 올려봐야겠다. 삼겹살. 겹살 부위로다가 비계 좀 있는 곳으로. 난 고기가 살짝 비계 있는 게 좋더라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 한식 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우와. 이거 콩가루, 콩가루. 그 다음에 여기 나트랑 볶음밥. 아까 저건 단발라야 볶음밥. 이건 나트랑 볶음밥. 저쪽에 보이는 게 중화풍 게살 볶음밥. 저기 보이지? 노란 거. 이렇게 해서 총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볶음밥이. 이런 애들 샐러드류 있고, 샐러드류 있고, 이런 애들 있고. 맞아. 아, 그래서 볶음밥 먹자니 얘기했어? 어? 나 또 이것만 들고 왔다. 손이 없잖아 내가. 이거 뭐야? 나 저기다가 이거 거치대 하려고 이거 뭐야, 컵 놔뒀는데 컵을 가져가 버렸어. 이게 올려놓으려고 컵을 놔뒀는데 컵을 가져가 버렸어. 카메라 올려놓을 곳이 없었어. 가지고 올게.
볶음밥 세 가지. 이거는 중화분 게살, 이거는 그 잠발라야, 아니 이거 나트랑 볶음밥, 이게 잠발라야 빨간 볶음밥. 노랗고 갈색이고 빨갛고. 이거는 그 뭐지? 그냥 볶음 샐러드? 볶음 파스타? 오일 파스타까지는 아니고 그냥 오리엔탈 파스타라고 해야 되나? 오일 파스타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볶음밥 이렇게 놔둘게. 볶음밥 이건 파스타. 왜 저거 안 해주냐? 빨리 먹고 싶은데. 김이 없어, 김이 없어. 김미여, 김미여 빼. 옛날 유승준 노래 알지? 예쁜 꿈들을. 김이 없대. 그냥 먹어볼게. 손이 불편하니까. 맨 처음에 이제 중화풍 게살 볶음밥. 게살 볶음밥 위에 달걀. 밥 위에 달걀. 싱거워. 조금 싱거움. 근데 맛있네. 딱 그거예요. 짜장소스만 있으면은, 짜장소스만 있으면은 딱 그거야. 볶음밥. 김치도 없어. 김치는 없는데 순두부찌개는 있어요. 봉합스튜. 이거는 나트랑 볶음밥. 이 안에 쑥주가 막 들어있어요. 쑥주. 그리고 땅콩 가루. 땅콩 그 분태라고 하죠. 그런 애들이 있어. 쑥주도 막 있고. 오, 냄새가 땅콩 냄새 나. 짜장 볶음밥. 약간 이거는 짜장 소스에다가 밥을 볶아놓은 느낌. 맛있네. 나쁘지 않아? 그 얘는 잠발라야 볶음밥. 잠발라야 소스가 들어갔겠죠? 여기 소세지가 있어. 여기. 소세지가 들어있는. 여기다. 그 소세지 맛 있잖아요. 훈연된 맛. 그게 볶음밥에도 많이 나와요. 그 막 후추, 페퍼 맛 같은 거 있잖아요. 좀 특이한 향신료 맛. 그 소세지 맛과 갖는 그 향신료. 아우, 제이스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내 몸도 생각하고 교집합을 찾아보자. 이 소시지가 굉장히
허브 맛이 많이 나요. 외국 소세지 느낌이야. 약간 그 잔슨빌 소세지 같이. 구운 파인애플 완전 커. 한 입에 먹어볼게요. 양식 자격증? 근데 다 저한테는 그다지 뭐 그래요. 맛있어 이거 파인애플. 근데 본인이 뭐 취직을 하려나 하는 곳에서 더 원하는 걸 따시는 게 좋아요. 근데 살면서 자격증은 그다지 저한테는 별로, 내가 취업을 안 하니까 필요가 없어요. 아, 좋아하는 거. 저는 한식이 제일, 마지막에는 한식으로 가더라고요. 결론은 막 매콤하고 청양고추 팍팍 들어가는 거. 근데 나는 파스타 좋아해. 이건 제 거 컵이에요. 제 거 버틀. 제 거 버틀이고, 여기는 컵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셋 다 매력이 달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파스타 면을 좋아하기도 하는데 또 국물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국물, 한국 요리의 그 국, 탕, 찌개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이거 오리엔탈 파스타. 방금 이거는 완전 그거 간장 양념. 간장, 설탕, 마늘, 소금, 약간 후추, 올리브오일 이런 느낌이에요. 파한 냄새도 좀 나고 딱 그 간장 양념에 버무린 파스타면. 갑자기 핸드폰이 꺼졌어. 아니 로사님만 튕긴 게 아니라 다 튕겼어. 갑자기 다 펑 터졌어. 난 더 놀랬어. 나가지 마, 나가지 마. 빨리 이거 파스타나 더 해줘라. 나 먹게. 이제 괜찮아요? 깔끔하게 치고는 너무 많이 먹지? 이거 조금 겉에 시즈닝이 약간 짭짜름하네요. 이건 보틀. 그냥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준 거. 고양이 있어?
나 그거 봤는데 나 잘 안 되더라. 나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안 되다. 내가 고양이 상이라고? 명명명명명 이거? 나 안 돼 잘. 나 그거 할 것 같더라. 잘 자요. 꽃 같은 꿈만 꾸길. 안녕. 근데 조용하다. 엄청 조용해. 이건 아까 전에 그거. 그 큐브 고기. 통삼겹 구이 같은 느낌. 근데 소금이 안 뿌려져 있네? 밑간이 안 돼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간이 좀 약해진 느낌이에요. 뷔페들은 좀 간들이 다들 세잖아요. 맵기도 맵고 짜고 달고. 근데 되게 많이 싱거워졌어요. 많이 그냥 본연의 맛을 좀 많이 찾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아주 천천히 먹고 있어요. 초반에 너무 달려갖고 이제 천천히 사람들도 이제 없겠다 소통하면서 천천히. 그 11월 중에 한번 김해에 갈 겁니다. 김해. 아직 이야기가 다 된 건 아니지만. 내가 저래서 저 언니가 싫어했지. 나 추정하고 진짜 싫어하는데. 다들 우리 추천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 야방이라고 추천 안 하면 야속해. 야방이라고 추천 안 하면 야속하지.
그래갖고 누가 이제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은 입은 얼마나 먹었어요? 그러면은 다 말한다. 그런 거 적지 마, 적지 마. 잊어버려, 잊어버려. 진짜 맛있어. 진짜 애슐리는 맛있어. 인정하는 부분이야. 응? 응? 공책을. 얘도 진짜 싱거워요. 안 짜, 안 짜. 나리아님 안녕하세요. 아니 나 그거 좀 사러 가야 돼. 오늘 뭘 사러 가야 되냐면 그 페퍼론치노 있잖아요. 그 지똥고추. 로라님 빨리 붙들어 매. 근데 오늘 밖이에요. 킴스가 바로 옆에. 원래 NC가 킴스랑 같은 그런 계열인가요? 원래가? 바로 옆에 있어. 거기 마트. 마트 있고. 13,900원이요? 오늘 먹는 거는? 이거 홍합스프 국물 맛있어요. 약간 진짜 홍합 국물인데 되게 부드러워. 우리나라 홍합 국물은 좀 칼칼하잖아요. 근데 이 칼칼한 맛보다는 좀 더 구수한 맛? 홍합 국물인데 나가사키 짬뽕같이 좀 구수한 맛. 네, 파스타가 됐나 보고 올게요. 뭘 쥐를 똥배기가 뭔데? 아니 파스타 안 해주려나 봐. 치킨 없어. 파스타가 없어. 아까 파스타 나머지 털어 왔어요. 나머지랑 피쉬. 왜 안 해주지? 아
이거는 PC. 제스님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비몽사몽. 자울자울. 뭔가 꿈과 현실과 지금 혼돈 상태. 졸리면 자야지. 졸리면 자야지. 나리아님, 여기는 치킨이 없어요. 오늘은 치킨 패스? 오늘은 없어. 다른 날도 좀 먹을까? 이제? 맨날 갖고 온 것만 갖고 왔을까? 젤리. 젤리. 젤리랑 후식류. 어때? 맞짱 뜨면 아리짱님이 이긴다에 한 표. 다들 걸어. 다들 걸어. 이기는 면 낸 편. 많이 좀 갖다 놓고 먹으라고? 기다릴까봐. 아니, 지금까지 이렇게 갖다 놓고 먹었으면 됐잖아. 지금까지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지금 세 번을 사라졌어요. 세 번을. 세 번을 먹고 이게 세 번째 판. 후식 갖고 올게. 먹고 내가 그거 갖고 올게. 케이크. 내일이 월요일이래. 우린 지금 월요일이야. 이거는 그거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맛있어?
옛날에 한창 키운 요거트에 빠져갖고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이건 여러분, 망고. 망고가 이렇게 길어. 와! 이빨 몽창 빠지겠어. 와, 차가워. 이에 닿으면 안 돼. 와, 아,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아, 차가워. 이건 젤리. 아, 이거 완전 체리뽀다, 체리뽀. 체리뽀 맛. 체리뽀. 이거는 요거트 체리뽀. 맛있다. 달다. 이거 그거 이거 알죠? 이거 버블티에 들어가는 거. 타피오카 펄. 어른이 어른이 아니 진짜 오랜만에 여기 오니까 좋네. 원래 음식은 남이 해준 게 제일 맛있어. 차가워. 내 강냉인 줄. 아우. 나 어제 친정에 갔는데 식당에 가는데 누가 날 알아보더라. 아저씨 보니까 돼지고기 바삭하게 구워진 수육처럼 생긴 거. 근데 이거야. 이거 돼지 포크 그 포크 큐브 스테이크. 이거. 여러분들이어서 그래. 아, 이제 내 접시는 안 치워주려나 봐. 여기 지금 쌓이고 있는데 창피하게. 왜 파스 안 해주냐고. 따로 갖고 올게요.
이게 맛이 있을지는 모르겠어갖고 조금씩만 퍼왔어요. 이거는 초코크림이랑 딸기, 스트로베리 잼이 샌딩 되어져 있는 뭐 브라우니 생크림 케이크 같이 생긴 거예요, 얘는. 그리고 얘는 티라미수. 초코크림 티라미수. 그리고 얘가 이게 초코크림 범벅 같이 생긴 뭐 몬스터 어쩌고저쩌고 막 뭐 그런데 색깔이 막 이래. 너무 펄해. 아, 무서워. 근데 얘가 초코크림이래요. 색은 이래도 초콜릿 맛이래. 이게 제일 궁금했어. 이거. 오, 파래. 완전 초코인데? 그냥 초코빵. 초코크림이 있는 빵. 근데 빵이 그렇게 촉촉하진 않아요. 호랑이가 그 아무래도 그 할로윈데이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얘는 이 티라미수 이것도 할로윈데이 때문에 이렇게 색이 이렇게 주황색이 같이 있어요. 초코빵 위에 크림치즈가 담백하게 올라간 티라미수. 막 그렇게 막 커피향이 강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초코맛.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안 할 수도 있어. 그치? 아니 이 시간까지 먹고 있는 나도 민폐 아니야? 그래서 본사에서 나 쫓겨날지도 몰라. 이거 크림치즈가 달지 않아요. 담백해. 아주 아주 담백해. 어떤 느낌이냐면은 커스터드 크림 같은 물기예요. 물기가 커스터드 크림. 그거보다 좀 더 찐득한. 기본 3시간? 그래. 거기까지. 요 사이에 반짝반짝한 거는 딸기잼.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생크림이 아니라 휘핑크림. 냄새는 초코빵. 촉촉하기는 얘가 가장 촉촉해요. 아니야. 해주면 먹고 없음 말고 할래. 창피하다. 맛있어. 근데 요 케이크는 다른 초코빵들은 그냥 초코빵에다가 크림을 버무려 놓은 건데 얘는 시트가 지금 시럽으로 이렇게 적셔 놨어요. 촉촉하게. 엄청 촉촉해. 달아. 와. 초콜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계속 먹겠다. 애슐리는 좀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이 케이크류가 항상 바뀐다는 거. 초코 시트가 완전 달아. 설탕물을 아주 듬뿍듬뿍. 근데 쌤은 직접 하시는 음식이 워낙 좋아서 외식해도 뭐 그닥 기분이. 아, 여러분들이 보기에. 아, 그럴 수가 있나? 여기가 다 젖어 있어요. 뭐 보이죠? 시트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게. 근데 이런 거는 제가 다 안 먹으니까, 집에서. 이 정도 나 배려해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죠.
꾸덕꾸덕하고 좋네. 약간 눈 감고 먹으면 이 티라미수 올라간 요 크림이 우리 엊그저께 이마트에서 먹었던 생크림 크로와상 있잖아요. 그 안에 제가 슈 같은 거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런 느낌도 나요. 굉장히 프레시해. 아 근데 이거 색깔이 진짜 대박 사건이야. 색깔 좀 봐. 색깔이. 근데 이게 초콜릿 맛이라니. 냄새도 완전 초코. 뭔가 녹색은 식욕을 저하시키는 느낌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먹었던 게 가장 퍽퍽해요. 내가 커피를 못 갖고 온 게 지금 커피 안에 원두를 갈고 있어. 그리고 이거 뭐야? 배터리 좀 가서 가지고 올게요. 이거 충전해놨는데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다고 하니까 좀만 기다려요. 기다렸지? 내려가요. 배터리가 다 돼갖고. 배터리가 다 돼갖고. 기다리고 있어. 또 갖고 와볼게.
이거 갖고 왔어. 이거 됐어, 이거 됐어. 이거 가니까 이거 이제 해놨더라고. 손님 이제 들어오니까 해놨더라고. 이제 막 된 거. 완전 뜨거운 거. 완전 뜨거운 거. 근데 무겁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애슐리 W예요, 여러분. 완전 뜨거워. 면도 딱 내 스타일이야. 이제 막 한 거. 하나도 안 퍼진 거. 이제 막 팬에서 딱 바로 내린 거. 이거야. 내가 이게 먹고 싶었단 말이야. 꾸덕하진 않아요. 이제 막 해가지고. 고마워. 고마워요, 대신. 고마워. 여기를 어떻게 알았대, 주문 전화를? 직통 전화인가 봐. 국제 전화 많이 들었을 텐데. 아이고. 행선 책임도 인제했어. 아, 뜨거. 역시 음식은 막혀야 맛있나 봐요. 이제 이것만 먹고 그만 먹어야겠다. 진짜 맛있다. 근데 내가 이거 다 먹으면 저녁은 못 먹을 것 같아. 근데 방송은 켜볼게요. 방송은 켜보는데 먹지는 못할 듯? 근데 여러분들 또 한 500개 싸주면 내가 또 저녁 방송을 해볼까 싶어. 뭔 막말이야? 뭐? 선현만 보고 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 몇 명 보는지 못 알아본다고, 천 명 본다고 구라치고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대스님 빨리 자, 피곤해. 지금 미국은 일요일이라던데 벌써 월요병이 생긴 건가? 봐봐, 다 떨어진다.
그래요. 수다 떨고 그런 거는 괜찮으니까. 사실은 나 어제 진짜 그 전문점 있잖아요. 전문점 가가지고 파스타를 먹었어요. 알프레도 파스타. 아, 뜨거. 아, 뜨거. 근데 거기나 여기나 별반 차이 없어요. 진짜 맛있어요. 라면? 오케이. 꼬꼬? 나 각성할게. 내가 초심을 잃었다. 여러분,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는 내가 말하면서 지키려고 하는 말인데, 내가 하려고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한 게 아니라, 말을 함으로써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방송이 돼가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뭔가 변화가 생길 거야. 어떤 변화가 됐든 놀라면 안 돼요. 맞죠? 요 빵 뭐야 이거? 이런 거? 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이스크림 바꾸라고? 바꿀게. 일단 깔라맛이라고 해서 갖고 왔는데 맛이 어쩐지 모르겠어. 오란시 같은데? 오란시 같아. 이거는 수박 세법. 이쪽은 바닐라. 아니 꾸준하진 않아. 나도 이제 좀 지쳤어. 지쳐가. 수박 셔벗은 딱 그 수박밥. 내가 여기 다 좋은데 조금 슬픈 거 비보가 있어요.
아이스크림이 별로야. 이건 내가 좀 팩트 폭행인데 아이스크림이 별로예요. 확실하게 별로예요. 뭔가 크림 아이스크림인데 안에가 막 서그럭서그럭 거리고. 그래 진짜로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완전히 별로예요. 맛있어야 많이 퍼오지. 응? 아이스크림은 유정촌 소프트 아이스크림이지. 그건 아이스크림 맛집. 바닐라 향도 안 날 뿐더러 이 질감이 별로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아는 그 투게더의 그런 질감이 아니라 뭔가 질감이 그렇게 퍼서석퍼서석이야. 별로 그 별로인 그 질감이 막 있어. 부드럽지 않는 입자 굵은 느낌. 마린 아이스크림? 그거 아이스크림 안 먹어봤다. 그래요? 그거 맛있어요? 나 못 먹었네. 맛없다니까? 왜 자꾸 먹으라 그래? 내가 마태기 없이 먹었으면 좋겠어? 부리안 사탕 먹듯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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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중에 내가 지금 맛없게 먹는 먹방 해볼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자. 수박 셔벗. 수박 셔벗 들어봐. 셔바트 느낌인데 수박바야. 맛없다니까. 이거는 마르게리따 피자.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 맛있는 것만 가지고 오니까 그래요. 내 입에 맞는 거. 손 안 대는 건 아예 안 떠갖고 오잖아요. 아니야. 밥안바 친구랑은 좀 달라요, 수박밥은. 수박밥은 살짝 그, 스크류바나 주스바, 요런 친구들. 탱귤탱귤, 요렇게 셔벗 느낌이에요, 셔벗. 밥안바는 크림이지. 이런 질감 알죠? 맛있어. 나 뷔페에 오래 있었네. 나 아주 그 소프트 아이스크림만의 그 느낌이 있어. 나 그 기계를 알아봤는데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포기했어. 가격은 올랐지만 5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른 롯데리아 소프트콘을 사 먹자. 가끔 계획 변경. 남자도 소프트한 남자가 좋나요? 그럼 말이라고 해? 그럼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근데 그런 것도 밀당을 잘해야 좋아요. 여러분 일단 애슐리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더 먹을 건데 녹화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슐리 이번 시즌도 짱 맛있어. 오늘의 한 줄평.
애슐리 런치는 왜 디너 메뉴가 없는 거니? 디너 메뉴 맛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런치에도 와보고 디너도 한번 와보세요. 디너 메뉴 먹고 싶대. 안녕.